활성산소가 노화와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흉이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사활성산소가 우리의 유전자나 세포막을 파괴하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하다. 그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간세포에서도 생산되는데 그거를 SOD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 간세포 속에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유전자까지도 꺼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활성산소를 막아서 산화작용을 막는 소위 항산화물질 또는 산화방지물질을 하나님이 해놨다. 그 항산화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항산화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물질이 비타민C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C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는 어디 많아요? 과일, 예. 예. 뭐 과일, 귤 이래 쌓지 말고 예. 비타민C는 여러분 비타민C는 식물의 모든 부분이 다 비타민C예요.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나무 껍질, 잎사귀, 그 뭐 귤 이래 쌓지 마세요. 예. 예. 왜?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국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다 알고 보면 비타민C 덩어리야. 그러나 비타민C는 동물성 음식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의 차원에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채식이 식물성 음식을 주로 하는 채식이 건강식의 주류는 뭐라 해야 된다? 식물성 음식 채식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채식을 위주로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채식을 위주로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동물성 음식을 육식을 하면 도저히 이 균형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이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이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그 탄수화물이 전체 우리가 하루 먹는 음식의 칼로리 중에 70%는 이 탄수화물로부터 와야 됩니다. 70%. 그 다음에 단백질은 15%만 있어도 돼요. 지방도 15%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뉴스타트 센터, 이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게? 에너지, 연료비입니다. 에너지 비용. 난방에다가 연료, 전기세.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단백질과 지방은 건축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는 한번 지어 놓으면 뭐예요? 가끔 가다가 여기저기 보수할 게 있으면 뜯어내고 그런 비용 들어가는 건 15%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100%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만 균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양소 균형이 딱 이렇게 맞을 때 세포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그거는 육식을 하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흔히 여러분이 한우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고기만 계속 구워서 집어먹고 나중에 밥은 조금밖에 안 먹어. 그렇죠? 왜? 고기를 배를 채워놓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 25%, 지방이 30%, 단백질이 35%.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은 70%가 돼야 되는데 몇 프로밖에 안 돼? 30%밖에 안 돼. 이런 비율, 이런 균형은 여러분의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영양소의 균형을 깨놓으면 같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더라도 그 오염된 공기 속에 발암물질이 있다. 그 같은 양의 발암물질이 들어와도 그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변질된단 말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본래대로 이렇게 영양소 균형이 딱 맞으면 건강한 세포들이 그래도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잘 견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뒤집어버리면 잘 견디지 못하고 발암물질이 들어오는 쪽쪽 어떻게 암세포가 돼버려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섬유질이라는 물질, 섬유. 옛날엔 섬유질 그랬는데 요즘은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이 섬유질이 음식물을 먹을 때 같이 섭취가 돼야 돼. 이 섬유질이란 건 뭐냐 하면, 이 섬유질도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 하는데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를 드신다, 감자를 드신다, 쌀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쌀의 경우에는 현미를 먹어야만 섬유질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쌀 표면에 이렇게 주로 있기 때문에 백미는 어떻게 뭐 이걸 깎아내면 섬유질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미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저도 현미란 게 있구나. 저는 쌀 그러면 백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알기 시작하면서 야, 이 현미란 게 다 있어. 그렇게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한 달을 설사를 했어. 그래도 깡다구를 부렸지 뭐. 내가 적응이 돼야 돼. 그래서 한 달을 하니까 결국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화를 잘 시키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섬유는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데 이 구조상으로는 탄수화물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간 그대로 우리 몸 안에 계속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그 밥 먹고 설거지 할 때 이렇게 세제를 이렇게 짜가지고 스펀지에 묻히잖아. 꼭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쫙 접시를 닦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도 이 음식 안에 이 식이섬유가 있어야만 그 장 표면이 잘 청소가 잘 돼요. 청소가 잘 되고, 그래서 찌꺼레기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매 끼니마다 잡수시는 것은 뭐, 항산화 물질 뭐, 덩어리에다가 비타민 C 뭐, 덩어리에다가, 식이섬유 뭐 맨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식이섬유가 변에 섞여 있는 겁니다. 변에 섞여 있으면 이 식이섬유가 수분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변이 이렇게 굵어지고 가래떡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뉴스타트 식사를 하다 보면 근데 먹은 것보다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똥 무대기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수줍어하지 마세요. 똥 무대기 좀 크면 어때요? 그래서 그렇게 똥 무대기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 청소를 깨끗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식을 하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아주 적어져. 그러면 이 장 청소가 충분히 안 됩니다. 그러면 장 그 틈새마다 그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아주 그 고기 찌꺼기를 좋아하는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구를 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거를 육식 방구 또는 고기 방구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이게 이제 채식 방구인데 채식 방구는 섬유질 방구입니다.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다 보면 이 장 청소를 어떻게 깨끗이 해주기 때문에 이 장 안에 살고 있던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부족해져. 그래가지고 이 장내 세균들이 급해가지고 왜 그래도 뭘 섭취는 해야 되니까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당분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로부터 당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내 세균이 가까스로 살아나가다가 점점 이제 나쁜 장내 세균들이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 장 안에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착한 장내 세균들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장 안에 무수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채식을 하시고 건강식을 하시면 이 장내 세균들이 다 좋은 장내 세균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장내 세균 중에 한 가지 유명한 장내 세균이 있죠. 그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유산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건강식을 할 때는 여러분이 유산균을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저절로 우리 장 안에 좋은 장내 세균들이 쫙 비율이 딱 맞게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우리가 어릴 때 유산균 같은 거 전혀 뭐 있지도 않았고 아무도 먹는 사람 없었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에 유산균이 유행하게 됐을까요? 고기 먹기 시작할 때부터 육식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육식을 하면 유산균이 자꾸 부족해지고 아주 나쁜 장내 세균. 그래서 유산균은 요구르트죠, 요구르트도. 요구르트는 우유를 삭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유를 삭히면 그 우유가 놔두면 오래 놔두면 저 뭐야? 우유가 쉬잖아요. 무슨 음식들 쉬잖아. 쉰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는 시큼하잖아. 그럼 그 안에 유산균 덩어리야 그게. 그래서 요구르트 먹는다는 것은 유산균을 먹는다는 거. 그러나 뉴스타트를 일단 시작해서 건강식을 계속하시고 계시면 그런 유산균 그런 거 뭐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채식의 중요성이 뭐라고 해요? 첫째, 항산화제, 그렇죠? 항산화제. 그다음에 둘째, 영양소의 균형. 그다음에 셋째, 식이섬유.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육식을 뭐 한 점이라도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 자 이번 아프리카에서 기린이 뭘 먹어요? 네, 뼈를 먹어요. 뼈를. 죽은 동물의 뼈를 치면. 기린은 먹는 게 나무 잎사귀입니다. 높은 나무에, 아프리카 그 아카시아 나무라는 건데. 근데 이게 나한테 없이 뼈를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하다 해서 이 기린을 마취시켜가지고 피를 조사해보니까, 그 뼈 속에 많이 있는 인 그리고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이 기린들이 자기 몸 안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뼈 속에는 인 칼슘 성분이 많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먹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암세포 내 몸 안에 생긴 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내 T 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죽이거든. 그런 걸 다 하는 것이 생기. 예? 전지전능하신 그 생기야.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린이 인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를 다 알고, 그리고는 자꾸 뼈를 보면 먹고 싶도록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말 하면 땡기도록 만들어. 그럼 어떻게 땡기냐 하는 걸 알고 보니까 내 세포 안에 이 땡기게 하는 물질, 엔돌핀 뭐 이런 물질도 많지만은 이 NPY, Neuropeptide Y라는 이런 희한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 유전자를 켜주면 NPY가 착
생산이 되면 기린이 갑자기 뭐요? 땡겨. 땡겨.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건강식을 할 때 뭐를 먹어야 되나 뭐를 이런 걱정하실 필요 뭐예요? 하나도 없어. 만약에 여러분 몸에 뭔가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옥수수에 주로 많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자꾸 옥수수 생각이 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살아 뭐요? 있는 거요. 그때는 옥수수를 먹어야 돼. 아, 옥수수가 자꾸 땡긴다. 그러면은 술이 땡길 수도 있을까? 술을 땡기게 한다면 그거는 생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기요? 그게 사기다, 사기. 예. 네. 나쁜 기. 악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술 땡기는 건 주로 어떤 때 땡겨요? 열받았을 때지. 예. 네. 그러니까 열받았을 때는 무슨 영이 들어온 거요? 악령이 들어온 거지. 그러면 그 악령이 술도 땡기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체의 전자파가 주로 알파파가 항상 유지되면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즐겁고 그래서 이 성령이 정신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런 내 몸에 해로운 거는 자연히 안 땡겨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내 몸에 필요한 거가 땡겨. 자, 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게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잡지에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이런 원숭이가 사는데 잔지바르라는 섬에 삽니다.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 과일을 먹고 사는데 이 잎사귀는 원숭이들이 먹지만은 아주 드물게 먹어.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먹는데 요 잎사귀, 요건 무캄바 잎사귀라 그러는데 무캄바 잎사귀를 먹었다 하면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산 밑으로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이런 큰 통나무를 베가지고 그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가서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 원숭이. 본래는 원숭이를 숯 먹으라 그래도 먹어 절대로 안 먹어요. 언제만 먹는다고? 이모캄바만 먹고 나면 반드시 동네로 내려가서 숯 부스러기를 찾아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숯이라는 것은 독소를 잘 흡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숭이들이 이걸 이 무캄바 잎사귀를 먹었는데 이 잎사귀에 어떤 독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숯을 먹지. 그래서 저 무캄바 잎사귀를 분석해 보니까 독소가 있어.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다 기린이나 원숭이나 우리 인간이나 누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원숭이 유전자도 만들었고 기린 유전자도 만들었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DNA라는 화학물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조절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의 핵심은 바로 그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탁 이거 놓쳐버리면 이제 스타트한 거 허사가 돼버려요. 이거 놓쳐버리면 갑자기 뭐 먹는 거 생각나고 뭐가 좋다는데 뭐가 좋다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뉴스타트 생활을 잘 하고 있어, 마음도 즐겁고, 예,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참 즐거움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고기 생각이 난다. 그거는 응? 내가 평화로요, 평화로.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고기 생각이 난다. 그럴 때는 조금 먹어줄 수도 있어. 되게 좋아하시네. 누가 뭘 먹는 것처럼? 기린이 뼈를 먹는 것처럼. 기린은 본래 뼈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는데도 고기를 안 먹은 지 벌써 한 두 달 됐다. 근데 고기 그거 땡긴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너무 많이 처잡수시지 마시고 적당히 조금 딱 잘 씹어서 고기를 오래 안 드시다가 오래간만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씹어서 그래서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고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고기 근처도 가지 마라. 고기 먹기만 먹어봐라. 돼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뉴스타트는 그거는 너무 뭐예요? 그거를 너무 뭐라 그럴까? 유연성이 없는 너무 굳은 그런 식으로 뉴스타트 하면 파킨슨 질병 걸릴 수 있어. 아시겠죠? 고기를 왜 먹나 뉴스타트 한 놈이 이제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뭐요 맛있다 뭐 이래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또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1년에 1년에 한 3번, 이제 조금씩. 그래서 저는 이 고기 그 기름기가 있으면, 늦게 해서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는 이 기름 차 빼고, 피 차 빼고 해가지고 만든 장조름. 그래서 고기는 절대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해 놓으면 또 어떤 분이 장조림을 해서 또 보내신다요. 그러면 그거 뭐 요만한 그거를 그거 한 끼에 뭐예요? 한 번에 뭐 먹어봐야 얼마 먹어. 그냥 반찬으로 이렇게 먹으면 그거 하나 다 먹는데 한 달은 걸려. 근데 얼마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뉴 스타트 하다 뭐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이래서 하면 그건 뉴 스타트가 아니야. 뭐를 가지고 하라? 유연성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은 아니지만은 손자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벌써 두 달을 못 먹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 그거 뭐두달 만에 한번 먹었다고 뭐큰 문제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아하, 됐다.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러진 마세요. 이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물성,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뉴 스타트. 그래서, 요즘 닭고기는 아직도 못 먹겠더라고요. 닭고기. 근데 생선, 생선은 기름기가 별로 없으니까, 좋아요. 근데, 생선은, 뭐, 이런, 뭐, 뱀장어니, 이런, 게니, 영덕대게, 속초, 홍게니, 이런 게 새우 종류는 나빠요. 그거는 아주 탁하고, 더러운 물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복 이런 거. 보고 이제 생선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선을 먹으려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자, 보니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는 어떤 거에서,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가자미는 비늘 없죠. 미노, 돔, 우럭, 이런. 좀, 다들 조금 비싼 생선이에요. 광어는 비늘이 없을 거야, 아마. 송어, 이런 것. 연어,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비싼 생선들인데, 그거는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이라는 곳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역시 깨끗한 물에서, 플랑크톤이나 무슨 크릴이나 이런 깨끗한 걸 먹고 사는 생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가끔 잡시고 절대 한 번씩 잡실 때마다 너무 많이는 잡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계란. 계란은 최근에 와서 이 계란이 이제는, 저도 옛날에는 계란 절대 안 먹었어.
식당 가면 비빔밥 시켜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란 빼고 탁 이렇게 시켰는데. 아, 이제는 계란이, 예, 그 왜, 특히 그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아, 그래가지고, 예, 계란을 아주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그렇게 많이 취급들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특별히, 그렇게 특별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콜레스테롤, 우리들의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는다라는 그 놀라운, 연구 결과가 보도가 되면서,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는 계란을, 건강식을 할 때 계란을 조금 추가. 근데 계란은 뭐 하루에 한 개씩 먹는다. 이것도 너무 많이 먹는 거고. 뭐 적어도 일주일에 뭐요? 뭐 하루 걸려서 한 개? 많이 먹으면 두 개. 예.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뭐 너댓 개?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계란을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 3개, 4개 이렇게 잡신다는 건 그건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단백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균형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 때 여러분의 수가 좀 적을 때는 우리 그 농장에 있는 닭들이 낳는 계란을 가져와서 그 완전히 그걸 무슨 계란이야 그래요? 토종 계란이야. 토종 계란은 맛이 확실히 달라. 맛이 확실히 달라. 그래서 참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놨다? 예, 싸고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평소에 옛날부터 가졌던 그 선입견 우리 몸에 좋은 건 뭐요? 반드시 비싼 거다. 아주 귀한 거다. 구하기 힘든 거다. 그래가지고 뭐, 비싼 거 구하기 힘든 거,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좀, 아, 내가 좀 암에 좋은 거 먹었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걸로부터는 완전히 어떻게 해방해.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몸에 특별히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우리가 이 항산화 물질에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옥수수인데 이렇게 아주 노란 색깔 이것도 이 색깔을 내는 색소죠. 이것도 항산화 물질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이 이런 주황색을 내는 항산화 물질 베타카로테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빨간색 뭐 하여튼 식물은 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도 다 뭐예요?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초록색 이거 다 그다음에 이 예, 군청색 이제 이런 거 다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항산화 물질에 신경을 쓸 필요가 뭐예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블루베리죠. 그래서 블루베리? 한국에서 블루베리를 누가 먹었습니까? 한국에서는 구할 수도 뭐예요?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블루베리가 이 군청색 있잖아요. 이 색깔, 이 색소가 엔토사이아닌이라는 물질이겠다, 물질이야. 그런데 이 물질이, 이 색소가 항산화 물질이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발견했다 이거죠.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수많이 있는데,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를 새롭게 어떻게 발견했을 뿐이요. 그게 뭐 대서 특필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이제 그런 발견이 대한민국에 뭐 어떻게 될까? 블루베리가 좋다!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블루베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저 색소가 좋은 거야. 그래, 막, 블루베리 속에 엔토사이아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말이야, 노화를 방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노화 방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수많은 이런 여러분 여기 보시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니까 노화 방지제지. 응? 그다음에 뭐요? 질병 예방. 뭐? 왜 항산화제니까? 항산화제는 벌써 수천 종류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구태어 그 이름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 그냥 식물성 음식을 건강식으로 먹고 있으면 다 섭취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를 막 심고 막 값이 막 올라가고 막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블루베리를 심다 보니까 블루베리 농사가 완전히 손해본. 그럼 좀 이따가 또 예? 예,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다, 모든 베리는 다 안토사이아닌이에요. 무슨 베리고 무슨, 다 같은 거야! 그러면 뭐, 무슨 주스? 논이 주스? 뭐, 이런 게 다 알고 보면, 뭐라? 그냥 색소 중에 하나라니까. 네. 맞죠. 가지. 가지 먹으면 돼. 그래서 여기 우리 또 가지를 가끔 나오잖아. 네. 블루베리라야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자두. 그러니까 웃긴다고. 알고 보면요. 이게 돈 벌라고. 그냥 사람들이 무식한 걸 뭐예요? 속이는 거야. 이거야, 이거. 이게 최근에 발견됐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초록색. 초록색이 아마 세벨린 게 초록색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루테인이라는 이 항산화제, 루테인이라는 항산화제. 초록색이면 그 초록색이 뭐든지 초록색이면 다 있는 건데, 구태여 또 뭐라고 선전하게? 키위를 먹어야 돼, 키위를. 그 대한민국 키위가 있나? 그러면 뉴질랜드 가서 뭐요? 수입해가고 돈 왕창 받. 그래서 사람들 키위가 좋다, 키위, 키위가 뭐다. 이 참 웃기는 세상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뉴질랜드만 있대. 여러분 상추, 배추 보면 다 똑같은데. 네. 그냥 이제 그만 웃기세요 이제. 크, 이거 좋대. 속아가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은 그게 큰 토마토든 작은 토마토든 빨간색이면 뭐예요? 됐어. 근데 또 해피이면 무슨 토마토? 알토마토라고 우기는 거야 또. 빨간색이면 다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주황색은 고구마, 호박, 무엇이든지 색깔은 얼마든지 있잖아. 다양한 색깔. 그러니까 여러분, 항산화제 가지고 흥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항산화제를 가지고 만병통치제라고도 부풀려. 뭐 항산화제면 만병통치제라고도 부를 만하기도 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왜 그래요? 왜 그래? 항산화제니까 활성산소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주니까 노화 방지제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암 예방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건 다 상업적으로 돈 벌려고 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사람들이 무식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비쌀 이유도 없는 걸 다 비싸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제발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와서 이것이 좋다 그러거든요. 뭐라 그래야 돼요? 좋은 걸수록 싸단다. 좋은 걸수록 뭐요? 쇠 빌리고 천지백갈이다 카더라. 뭐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아시겠죠? 제발 이제 좀 그만 속으소. 자, 그래가지고, 자, 빨간색 뭐 딸기에다가 뭐 수박에다가 뭐 토마토에다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니까 이거 비싼 돈 주고 이거 한 병에 얼마인데 옛날 논이 주스 뭐 한 병에 25만 원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따라가지고 하루에 석 잔씩 아침에 한 잔, 점심 때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쓸데없는 게 어떻게 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때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간이 나빠져요. 아시겠죠? 왜? 이게 과하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니까 이 간에서 다 어떻게 해?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해야 돼. 그 간이 과부하가 걸려. 그 간이 나빠집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많이 받아들여도 되는 거는 생기 빼놓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괜히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막 척을 막 했다가 나중에 안 해요.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땡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참 공평하게 해놨죠,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는 좋은 거 어떤 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장복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 한의사 선생님들 다 한의과 대학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초 과학적으로 다 배우고 이제 그래서 한의사들이던데 옛날에 한의사 선생님들은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요 보약이래 보약 몸을 뭐 한다 보한대 몸 보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뉴스타트만 하면 돼. 그런 거를 뭐 한 첩 뭐 열 첩에 뭐 한 젠이 뭐 이래 가지고 막 몇 달을 뭐예요? 그 쓰디 쓴 거를 응? 데려 가지고 데린다고 마누라는 맨날 그 쓴 냄새가 온 집에 진동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막 세 번씩 쓰다 이래 싸면서 먹고 한 3개월, 6개월 후에 보면 뭐예요? 간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알려지면서 요즘 보약 먹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참 많이 무식한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막 이 정도 되면 건강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음식에 대해서 이거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요즘 유전자 변형 안 된 거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유전자가 변형됐다고 해서 뭐 영양적으로 무슨 문제가 심각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옥수수를 농사를 지어놨는데 벌레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다 먹어 치우는 거야. 이 큰일 났어.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벌레들이 다 달려 들어가서 먹어버려. 살충제를 뿌렸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거 고민이네. 그러면 특별 그 옥수수에 달려드는 벌레를 벌레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독소를 주면 잘 죽느냐. 그러다가 이제 뭘 발견했냐면 어떤 박테리아들이 생산해내는 독소가 있어요. 이거를 주면 그 나비 무슨 애벌레라든가 무슨 이런 벌레들이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박테리아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박테리아 속에 있는 유전자들 가운데 그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떼다가 어디다가 옥수수 유전자에 탁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수수 나무가 어떻게 그 독소를 생산해. 네. 그러면 벌레들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죽어. 그래가지고 풍작. 근데 그런데 그 독소는 인간에게는 별로 독하지는 뭐예요? 않아.
근데 그게 탈로가 난 거야. 그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 금지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런 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이게 이제 이 농사를 특히 이제 미국, 그, 뭐, 브라질, 뭐, 이런 데 이제 중국, 이런 데는 다 그런 거 해야 돼. 유전자를 어떻게? 조금씩 변형시켜야 돼. 뭐, 그거 뭐, 우리가 1년에 옥수수 뭐 몇 개 먹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걱정하다 보면, 지금은 참, 먹는 게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있죠. 있지만은, 전혀 문제 없이 완벽한 영양소, 완벽한 옥수수를 어디 가서 찾아 먹겠어요? 그렇죠? 완벽한 고구마. 요즘은 또 뭐를 다 바꿔요. 종자, 유전자를 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옛날 옥수수 씨, 옛날 호박 씨, 이거를 구할 수가 뭐예요? 없게 돼 있다고. 이게 참 한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것 같아도 전부가 다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유전자가 다 변질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도 유전자 장난쳐가지고 변질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농산물은요, 다, 그래서, 막, 걱정 꺼셔야 돼.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이 그런 거를 아주 깊이 염려하고,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종자 있죠? 그걸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찾긴 힘들지만은. 이번 기회는 버섯 탕수육이 안 나왔네. 이제, 근데, 그, 식물성 기름을, 이제, 건강식에서는 막 가능하면 기름을 어떻게 안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은 견과류 섭취를 적당히 하면 필요한 기름은 다 들어오게 돼 있고, 쌀에도 단백질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쌀에도, 그냥 맵쌀, 찹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찹쌀은 왜 찹쌀이에요? 왜 찹쌀은 맵쌀보다 찰기가 더 많아요? 그게 단백질하고 지방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 식물성 음식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거기다가 이제는 계란까지 가끔 잡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겠다 뭐 이런 걱정은 이제는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요즘 이런 말들도 있죠. 요즘 토질이 나빠져 가지고, 그거 다 사실이에요. 토질이 나빠져서 우리 몸에 충분한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지만, 그거를,
한 개 먹을 걸 어떻게 한 개 반을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돼.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주로? 영양제 사 먹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충분한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비싸더라도 이거 사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사 먹습니다. 그거 일일이 이거 수입 밀가루야, 이거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가서 이러다가 유전자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음식 강의를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뉴스타트의 핵심이 뭐예요? 아니래도.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시라 이거. 고기가 만약 고기가 땡겼을 경우 어떻게? 조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주위 사람들이 앞으로 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여러분에게 뭐를 설득시키려 그러거든 뭐 그럼 그냥 못 들은 척하세요. 음식 가지고 병 낫는 건 아니니까. 예, 결국 그래가지고 또 뭐 음식에 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 나머지들은 이 2권 이 책 2권에 들어가면 이 음식에 관한 얘기를 꽤 자세하게 쫙 써놨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자세히도 읽지 마세요. 마시고 1권에 있는 이 생기 이야기, 예? 그렇죠? 그것의 핵심을 맞추시고 뉴스타트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